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파일의 입출력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파트를 이용한 로그인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지금 이제 입력을 하는데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맞고 틀렸는지 기록이 남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저희가 에러 핸들링에 대해서, 익셉션 처리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파일 입출력과 로그인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 로그 파일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이 어떤 그 여러분들의 엑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기록하는 로그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SRC에서 일단 로깅 파트에 대한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하고 로그? 로그라고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그에 클래스 하나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파일로 뭔가가 처리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라고 이벤트 로거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 이벤트 로거가 이제 생성을 할때 생성자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컨스트럭터 그래서 이제 로거를 하나 이벤트 로거를 만들었죠. 스퍼는 꼭 있을 필요는 없고 지금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서 기록을 해줘야지 되는 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 파일 네임 이벤트 로거에서 파일 네임을 넣어주도록 되고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선호가 그 써주는 형태, 즉 프린트 라이터랑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파일 라이터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형태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써주는 건데 써주는 파트에 대해서 파일 라이터가 있고 그리고 프린트 라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파일 라이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프린트 라이터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요걸 해주느냐. 생성을 해주는 파트는 그냥 처음에 이벤트 로거를 할때 생성을 해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프린트 라이터에다가 혹은 이걸 아웃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아웃이라고 쓰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린트 라이터라고 쓰고 그리고 여기에 new 파일 라이터라고 쓰고 여기 안에다가 파일 네임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파일 네임대로 써주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뭐 리팩토링을 조금 하면 우리가 쓰는 형태로 하려면 아웃이라고 혹은 뭐 파일 아웃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편하게 쓰기 편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도 있겠죠. 프린트 라이터를 new 파일 라이터에 지금 에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Surround with try and catch 문으로 넣어주는 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기록이 되도록은 지금 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그가 있는데, 로그에 대해서도 여기에 감싸주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로그 매니저가 있죠? 그래서 로그 매니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로그 매니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빨간색이 나오니까 임포트를 잘 해줘야 되고요. 임포트를 해준 상태에서 뭘 하냐면 메인에 지금 이제 파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고 들어가기 전에 뭐이 안에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로그 매니저인 지금 로그 매니저에 대해서도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값을 넣어주는 게 어떻게 넣어주냐면 로그 매니저 점 로그 매니저를 해서 값을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로거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로거에 대해서도 그냥 스테티크한 값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거 매니저. 그래서 보게 되면 로거가 있고, 그리고 로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도 설정을 여기서 해주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깅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고요. 이 상태에서 로그에다가 뭘 넣냐면 로그 매니저 점 그래서 get 로거를 하는데 여기에서 스트링이 있는데 스트링이 로거 점 글로벌 로컬 네임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져온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get 로그를 해서 이제 써주는 파트가 있는데 써주는 파트에 있어서는 파일 시스템을 다 써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write를 해서 로그를 기록을 해주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그 이벤트에 이벤트 로그에 뭐 로그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public 다음에 로그 그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링 로그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게 된다고 치면요. 리턴 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 넣어주면 별 문제 없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get 로그를 했을 때 로그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파일 라이터가 파일 아웃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파일 핸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거 두 개를 지워주고요. 파일 핸들러가 있고 파일 핸들러로 바꿔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된 파트에 대해서 파일 핸들러라고 보게 되면 로깅 파일 안에서 파일 핸들러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파일 네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파일 핸들러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핸들러는 파일 핸들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new 파일 핸들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름 파일 네임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왜 이걸 어떻게 부착을 하는지를 봤더니 로거가 있고 로거에 로거 점 해서 add 핸들러를 해서 파일 핸들러를 여기다 넣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고를 덧붙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덧붙여준 형태로 해서 이제 지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터가 아니고 파일 핸들러로 해서 로고에 덧붙이는 형태가 됐고요. 덧붙인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로그를 합니다. 로그를 해서 로그.info를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info에서 여기다가 로그 메시지를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나오도록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지금 저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찍히는 게 제대로 찍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찍히는 게 제대로 찍히는지에 대해서는 테스터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에서 로거 테스터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한번 이벤트 로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로거를 해서 new 이벤트 로거를 해서 여기다가 log.txt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로거에 로거.log를 해서 로그에다가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한번 써서 실제로 되는지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돌렸어요. 돌렸는데 이렇게 나오고 F5를 하게 되면 로그.txt가 나왔네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XML 파일 형태로 나오게 되는군요. 네, 이게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게이 형태는 아니었고, OK를 하고 지금 보게 되면 파일 핸들러가 있는데 파일 핸들러까지는 좋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파일 핸들러에 셋 포맷터가 있네요. 셋 포맷터가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심플 포맷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플 포맷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심플 포맷터라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new 심플 포맷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러면 심플 포맷터 로깅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돌리면 똑같이 나오고 F5를 하면 로그 텍스트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좀 비슷한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날짜, 포맷 같은 게좀안 맞긴 하지만 요걸 맞춰주는 작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다 기록이 요 심플한 형태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걸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터는 뭐 남겨도 되고 이 형태를 적절한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넣어서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파트에 대해서는 메뉴 매니저에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매니저에 클래스 아래다가 여기가 시작이니까 메인부터 그래서 로그 txt 하고 그냥 전역 변수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요 메뉴 선택을 하는 파트에 대해서도 이벤트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벤트를 어떻게 일으키냐면 로그 점 그다음에 로그 점 로거 그래서 지금 로거가 있고 로그인을 했는데 이벤트가 문제가 안 생기네요. 자, 에러가 지금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벤트 로거에 대해서 지금 별 문제 없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로거점. 지금 인식이 안 되는 게왜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로그의 이벤트 로거가 임포트가 잘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벤트 로거가 아마 이름이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벤트 로거 여기에 점
짱을 찍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는 퍼블릭 잘 되어 있고요. 퍼블릭 잘 되어 있는데 로거가 스테이틱으로 안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스테이틱을 해서 한 번만 실행하도록 이벤트 로거 이제 한 번만 실행하도록 하면 메인 매니저를 통해서 어디든지 이 로거를 스테이틱하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드 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대로 지금 딜리트 매니저에서도 딜리트 매니저 그리고 에딧 매니저에서도 이제 에딧 매니저 그리고 그 다음에 뷰 매니저에서도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벤트 넣어준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여기서 1번, 스튜던트에 대해서 1번, 유니버시티를 넣고, PARAK를 넣고, PARAK@gmail.com을 넣고, 1234567865 이런 식으로 넣고, 그리고 나서 4 뷰 스튜던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로그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고 나면요. 그러면 F5를 하면 여기에 로그 텍스트가 찍혀서 add a 스튜던트하고 edit a 스튜던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벤트 로그를 파일 인풋 아웃풋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